이야, 나양 이 MBC 방송국 처음인디양. 이거 기계들 갖다는 거 보난 양 어마방불하우다 이거. 1968년도에 그 제주 MBC가 라디오 방송으로 처음 시작을 해줍죠. 그 옛날에는 양 저 중앙로 저껏띠에 남양 방송으로 시작을 했수다게. 벌써 50년이 됐수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십쥬. 건디 양 텔레비에 나오자면 그냥 아무나도 나와집니다게. 건디 저 어디 김영감네 집에 보난 텔레비 나오자는 안양 난리 굿이 대싸졌대 냄수다. 그래 한번 가보게 마시. 아이고 텔레비전엔 내가 나와지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 우리가 지금 창사 50주년 특집으로 애청자분들 중에 그 어르신들 부부 있잖아요. 제주어를 잘 쓰시는 어르신들 부부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섭외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 그분 있잖아요. 화북 남문의 그 대장 할아버지. 그분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아 연락해봤는데요. 네. 미국에 아들들 보러 가셨다고. 그래서 한동안 안 계실 거라고 아무튼 말씀하셨어요. 아 미국에도 왜 가셨대요 갑자기? 아들들. 아휴 보러 가야지 또. 님 제가 좀 어떡합니까? 외람되지만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어르신들만 해가지고 이거 제가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마을에 가서 예 새로운 어르신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발굴해보는 겁니다. 오 새로운 어르신들을 우리가 직접 발굴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감독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저 제가요? 네 직접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기술 감독. 네. 아니 아니 이번에 이참에 사람 구하는 기술 한번 배워보세요. 아 진짜 우리 감독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뭔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그럼 우리가 가자 딱 흩어져서 지금 큰일 나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섭외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좀 문장 움직여 봅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얼른 어떻게든 구해봅시다 한번. 자 가시죠. 어디? 이 사자공원 기념비인데요. 예. 네. 짐 내려놓고 보고 거기 갔다 내려와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로 건너와서 한 테레비에 나오는 저 한심 몸 됐다고. 할머니들 바가미. 아니 연령 있어도 참 외국들에 간 주미지게 참 여행도 오고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나도 저런 돈 보면 나가심이 좋겨. 그 생각해집니다. 저 아무나 그 나감석에 그 저축 저 이순재 저 배우 출교 오래 배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이거 무시 하구나. 아이고 뭐 텔레비 나가는 거 어렵잖아도 요자기 노인에서 걷는 거 들어보나. 요지 이제 두산이 동카름에 그 맹자 아주 막내 죽은 아시 있지 않냐 거기. 어. 그디 서무 저 김성웅이 형 그 부경 보는 미신 거 저 소감수다. 그디 나갈 서무대양 상도 받고 음식을 띵동댕하고 그형 텔레비에 나오고 그 노래 잘만 나가시면 대주겠는 게 아이고 노래 잘 나만이 못합니다. 저런데 나가 한번 살아가면 쇠모냥 일만 일만을 끝이 아니고 저런데 나가 웃음도 없고 조민하게 말도 없고 거기 마시면 한번 삶은 평생 소원이에요. 여자 텔레비 나갈 생각하지 마. 이제 밑강 탈 생각이나 해요. 밑강 탈 그거 저 작상 거 저거 다 이게 저 요란왕 저거 누게 탈 거라 이제 저거 이제 높이랑 탈 거라 어떨 거라 저걸 밑강 탈 저런 한번 나가 네. 노래도 하고 아이고 놈도 하고 아이고 거기 마시면 밑강 탈 생각이나 해요. 밑강 탈 아, 예. 예, 예. 재밌게 살아가시는 70대 부부야. 긴장하지 않고 잘하실 수 예.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 아이고, 같은데요. 걱정하지 예. 마십시오. 미리 다 알아봐 놔두구다.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아이고, 무게가 좋을 건고.
아이고 아시아, MBC 방송국에서 우리 마 촬영을 해 온댄 힘신이. 아이고 참 성님도 이래 온댄 힘수가 우리가 그디 가살까니까. 저 그디 그 방송국에 가거니 사진도 찍고 간 사람 출시 없구더게. 출시만 할 거라. 너 가보라. 입에 그 구주변형 빨간 기보 올라오고 걷던 거게요. 존을 이거 부진 얼굴이라도 응, 화장도 하고 구주변이라도 바르고 이제 저 가보카야. 촬영 가라. 가보라. 경험이 꼽짝한다. 몰라도 그걸 부려게. 형님도 우리 갈 때 나 돌아가라게. 다 돌아가라. 너 혼자만 가면 안 된다. 성인네도 같이 가서 좀 버틴 가서 좀 그런 데게 혼자만 가면 게 됩니까? 아이고 늙은이가 그댐 식을 해갈 말이네. 늙은아마나 걔나 요 좋은 시선 하나 오래 사는 이거 영영수다. 80 넘어도 너무너무 뭐 고마워 방송한 예. 거죠. 한테 버텨 가게야. 나 돌아가라. 죽어도 죽어도 증언 안 할 거라. 고르게 한 예. 말은 다 떨어져 보는 거 아니야. 걔나. 올린 양 막 풍년 댐지 거다나 생각이. 아, 야, 그나저나 이번에 MBC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려 오는디 나갈 사람을 뽑아야 되는디 누구를 추천해시민 좋아한디 거울까? 예, 전 교장 선생님 출신 김춘식 씨를 선생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 저, 마을 전에도 있고, 전직 회장님을 지낸 그, 김명구 형님을 추천하는 게 어떨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딸 하나, 이거 안 할까? 아, 너 아시고, 형님 좀 잘 나온 게 나. 아이고. 아, 회장님도 형님도 말 잘해. 아, 그, 비싼 채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비싼 채. 아, 형님도 말 잘해. 형님, 그렇지. 아이고, 저, 아, 그럼. 아로쿠다는 이거 전부. 근데 이번은 이번은 또 할 사람이라. 아로쿠다는 이거 전부. 아이고, 아이고, 정사가. 아, 반지 무슨 말이 못하게. 예. 아로쿠야. 아로쿠야. 눈에 가봐. 좋은 것이는 쩍. 예, 그냥 표선장에 간 오일장에 간 사수께. 이런 건 얼마였니? 이거야, 1,500원. 걔는 이런 거 산처럼 크게 소락 크게 이런 거 사면 성님 틈내진 아니잖냐. 아이고 걔매 옷고 나가야 오차 걔매게. 아이고야 잘도 좋다게 이거 기계로 짜도 이거 영유센 나와 함구나게 그거 아이고야 너도 옆에 어떡하라고 이거 헛동이한 다들 매 잡을 그물들을 신흥은에 와신 이게 너도 이거 장희강 산대야. 장희강 사수게게. 아이고 걔는 네 것만 엄짓하게. 아이고 그치로 걸지 않으신 상욱헐. 아이고 야야 눈에 그러지 말라. 남비시가 코나라도 살 때이 코날란 사진다기 낙거 사몽도 눈에 생각난 꽉 새겨드사. 성님은 하도 너그러운 게 근데 눈에 이런 거 봐봤냐.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 게 이거 홍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봐봤냐. 저 안 봐본 거다 이런 거 안 봐본 거다. 아니 우리 아들 사뭇 아무것도 이용 보내지 말린 애도 그자 어멍어멍 우리 어멍 고생하는데 이런 거라도 먹은 귀신네 산대는 뭐 박스로 이어놓은 산업 박스를 보내서라게 이거 이 막 좋은 거 얘기해. 아이고 성님 덕분에 이거 안 먹어본 거 우리 먹어보게 됐어다게. 기억에 눈에 못 먹어봤을 거예요. 이거 네, 기력이 막 충전되는 네. 거나 혼어 먹어보면 내일이 콘테나 22kg짜리 문짝하게 들러본다. 아이고 병원 들고 그런 그런 본능이신 거라 네. 이런 병 좋은 거다 야. 기억이에. 아이고 눈에 하는 짓도 못하게 나 이거. 아이고 저기 저 MBC 방송국에서 저 촬영할 사람을 한 사람냐 추천을 하려는 짓이 누게 해시면 좋아한지 것과 생각해보소 선생님. 야 그건 당연히 두 말로면 좋은 소리로 출신이 형님 있잖아. 이 형님을 이 추천해야 된다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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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님 회사입니다. 성님 회사. 성님 회사. 야야야. 난 야 이 주심이 둘일 때부터 알아봤자게. 미시가면 아이가 그자 고정이요. 참말을 해도 아이가 어긋난 말을 하는 바가 의심다게. 너네 저 혼나서 더 먹으라. 그 꼭 너네 저 말랑간 모르게 많은 점 옛날 그 표선맹 관내에서 이 나가 공부 잘난 데는 그때 막 소문이 나났지. 경의연하고
도름박질을 해도 그저 토상 갔다 오려는 활약하게 갔다 오고. 성님 그건 하고 거짓말하는 거답시다. 공부는 하고 했지만은 돈을 나가는 하지 못해. 그네 지뢰도 쪼글락한 게 툴락툴락 하면 도와주지 못하는 거 닮읍시다. 깨끗하게 자리 말리는 것보다 이래 자올락 저래 자올락. 네 성님 거짓말 좀 하지 맙소. 아신들한테 아이고 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게. 아이고 또 나이 들어간 옷에 아시 가벤째. 네 성님 경기 나서. 아이고 아니었게. 거짓말 하지 맙소게 성님도. 아이고야 야 야여 신말 호주내오는 거 제법이여. 넌 어떤 야이신도 혼만 열어게. 야 잘 해놔가 답시다게. 거짓말라게 성님이 돌을 때 잘 해놔서 항상 삼등 안에 드러났지. 아이고 기억이 나 삼등 안에 드러났지. 경호지 하면 안 그다 없다. 이게 나가 의심만 맹결하면 사람이가 이게. 아이고 나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지들 왔구나. 아이고 우리 손지 우리 손지들. 아이고 손지들 손지들. 기억이 기억이. 이래 젊은 년가. 문부들도 잘 내면 학교에서 딱 반장 부반장 입시니. 경호지 언니 손지들 잘 떴어. 할머니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도 좋아요. 아이고야. 새끼 내 새끼. 아이고. 할머니 저도 할머니 닮아서 말싸움은 저 안 져요. 돈 말 나오는 그저 퇴장 도찌라는 그게 아이고 그게 이 아유 미안해 다음에 굳줄게 할머니랑 약속해버려 할머니 저 다음번이 만남인 오늘 만나시면 1,000원인데 다음번이 만난 만원이에요. 땡큐 약속하고 요 할머니는 헛쓸 돈이 한다 13,000원 저도 줄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 할머니 내가 돈 주면 꼭 둘이 갈라이 혼자만 주는 거 아니나니 응 알았어 공부나를 금잖아 공부 잘하는 착하다 자, 삼촌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5.16 후에 5.16 쿠데타 후에 제대에 와가지고 뭐 결혼은 해야 될 거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5.16 후에 삼촌 맞는 걸까요? 바티스도 모르는 정국비라 아, 그럼 난 모를 거라 정가요. 아, 하루만 말라이 들은 나 못 살겠다게. 에서 파티만 보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삼촌. 우리 삼촌들 서로 이렇게 좀 사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예. 아이고 난 이젠 하루방에 그만로 살프다게. 아이고. 다음 부부를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긴장 안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될 텐데. 말들도 저도 잘 넘어. 이디오는 바짝 그다 씨앗이 돼버려. 나오긴 하냐? 성님이 잘 넘이 거우다게. 성님이 뭔강 이게 목소리게. 이제 성님이라 섭서. 이래서 혼자 나가게 목소리. 나 어떤 나갔느냐? 여기 언니도 나가고서 성님이 잘 넘이 거우다. 옛날이 저 남양방송 저 김순두 아나운서일 때도 그때도 나신디 마누랑 이탑은 뭔 생각이긴 했지만은 야 이번 어떤 나갔지고 나 성님이 제일 잘 넘지고 가서 나갔어 저 개민 혼자 나가 번번은 나가볼게 아니면 달맘집 크게들을 못해 혼자 나가 성님이 달맘집 거기 잘 넘지고 혼자 나가 아봐 이리 와 그 50년 전에 처음 딱 만나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막 마음에 드셨어요? 첫인상이나마나 참 그때 이젠 새삼한 꽃임 오는 거 보고 랑 돌담아래로 걸어보는 사람이 아니고였지 돌담아래
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사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놨어요. 그거 촐라시한 거 다 우리 밭 끝. 아이고 뭐 문화재로 다 묶여 무슨 아무것도 못 받는다. 벌초다. 그 온유월 쉽게 맹질러먹. 아이고 옛날은 이 떡도 사당 아니었죠? 떡도 다 일시로 이시로 해가면 그것 시험 그것도 커요. 아이고. 우리 여자 삼촌 말에 동의하세요? 우리 남자 삼촌. 동의나마나 그걸 물어본데 그걸 족족 다 그걸 곱지 말았니? 호금 여자. 아이고 아이들 보기 지럽잖아. 난 알아 그래 알아. 아이고 저 진짜 커요. 커는 성질을 나이가 들어가면 벌써 이제 눈뜨리면 죽여야 될 건데 저 성질을 못 고쳐 난한 사람이죠. 야 삼촌, 방송에서 어르신네가 딱 이런 냄새다니. 아 그건 좀 경험 좀 많은 경우도 난 이제 아이들 보기도 비추고 난 좀 많이 심쪽하라. 아이고 삼촌 고치러 가야 될 잘 키운 삼촌이 어디서 가 지금. 큰아들은 게 공무원하고 둘째는 대기업 과장하고 또는 선생에다가 아 이 동네에서 삼촌만큼 아이들 잘 키우고 착하게 키우는 어른 어디서 가겠냐. 아이고 저 경험을 좀 하는 겨 참 걔도 아이들이 참 아방달망 주룩들을 다 잘 되고 경험 중에 그거 사. 아이고 그건 뭐 그거 사 나도 그건 뭐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사실 나도 이 마을에서는 일도 하려는 중에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을에 또 이 내세운 사람이 없기는 것이 어수다게 삼촌 댁에 왔어. 그런 말이야. 어떠합니까 해준사? 아, 참 나 그러면 하 그거 참 나가 그러면이 나 고민을 조금 해볼까? 잘 생각해봐라. 응. 꼭 하는 걸로 알아. 싶다 야. 아 참. 아이고 고맙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거 참. 아이고게 어디라 계시에서 이제 만만한 누구랑 고생해서 고생해서 아이고 근데 할아버지 막 화나신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 아빠 혹하긴 해도 내가 집에 가 잘 설득하고 커민 저 그날 가는데 저 약속 저 어긋나면 오실 거고 나 아방도랑 가끔에 조들지 마라 아이고 고 걱정 아이고 이 뭔지 밥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어. 아이고 저 반찬에서도 고등이나 국밥이면 내 꿈이게 할머밥이라고 난 맛있어보단 안 먹지. 아이고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아이 저 이제 밥 먹어야 초래밥도 먹어봐 먹으면은요 밥에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구청들 가게요. 예예예 그럼 저희 믿고 아이고 밤에 또 방송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석인비식은 해라면은 송입니다. 아 송필이 예 송필이 아 송필이 그러면 예. 그날랑 예. 저 볼 걸로 주 아이고 예, 예. 밥 못 해주면은 막 섭섭하다기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송필이 가이 예예 아이고 기억이야 예 필이 아니고 송필이 예 송필이 예 가이 어 기억이 아이고 아이들 게 먹는 데서 오란 밥 못 해주면은 막 섭섭하다기 예.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벌써 밥이라도 일주고 저거 딱 해보니 더 방송하는 거 연습할게요. 좋아. 기야. 두 분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센면 세화1리 노인회 전 회장을 역임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또 무엇이냐 새마을 지도자. 아, 그게 자기소개에 걸린다. 예, 그리고 영동회를 비롯하여 예, 초등학교 총동문회 예, 수석 부회장을 예, 역임한 김명구 월사. 아이고, 박수 치고. 조금 들어가요. 저는 저 표선맨 세화1리에서 온 저 임추생의 임수다.
아이고 여기 있던 학습 지극히. 그치 됐지 됐지. 남편 자랑 세 가지만 해주세요. 남편 자랑? 아이고 남편 자랑을 끊어주다기. 이씨 그 아방 살아온 거 잘못한 거 참 굴러넘인 종자지 아니면 며칠이라도 정말 책으로 쓰고 영화로 맹길 말들 다 해주지만은 자랑을 끼웠어. 아 개민 방송국은 누구 하면 연구를 끌어? 아니 방송국은 공고를 남아나 20마리를 잊제네 그 50마리를 어째네 주 그대가 거짓갈로 김신마리 방송국 가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너희 할망 하는 거 뭐라기. 아 자랑을 그거 어서도 걔도 물어보면 아 참 이 할망은 뭐 성실호우다 라든가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지. 뭐 숨볼 게 뭐가. 아이고 정말로 영원한 이걸 방송 이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오면 아니다나 마나. 아이고 나 손지더라. 너네 할망이 젊을 때 이 할머니 그걸 속상하게 하는 거 알지? 말 안 듣고 그 둘인 아이들 약속 안 지키고 둘인 아이들 같이 들 할망이 막 울멍 에이씨 형님도 니네 만나지 에이 치워 살고 그게 지내기 할아버지 연습하셔야죠. 어디 오세요. 왠지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또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 어 작가님 오셨어요? 어떻게 좀 잘 됐어요? 어떡하죠 피디님 큰일 났어요. 아, 제발 깡듯한 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김명구 어르신이 네. 촬영 못하시겠다고 연락 오셨어요. 아 그럼 어떡하죠? 좀 설득을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 설득을 안 그래도 해봤는데 너무 완강하세요. 절대 자기는 안 하겠다고. 아, 뭐 어떡해요 이번 아이템 우리 접어야 되나? 피디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연출자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라. 항상 피디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감독님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초심으로 딱 돌아간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잖아요. 이장님이랑 마을 주민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잘 해결해봅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네. 예. 포기하지 맙시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그럼 일단 다들 전화기 꺼내세요. 전화 돌립시다 우리. 저도요? 네. 저는 기술감독님이죠. 아니 기술감독님. 지금 사층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태부터 해결하고 아. 기술적인 문제는 또 저기 거기서 자, 나 빨리 얼른 전화 돌려보세요. 제가 번호가 없는데 네. 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무슨? 아유 여기 계시나 수가? 너그저 직장간 놈이 그 뭐 낮에 이거 뭐려? 아이고 이제는 저 그냥 진척해기네. 어머니 소원 들어줘. 아이고 안 켜. 무슨 그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어? 내세울 게 뭐가 있니? 어머가 뜻인데. 무슨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타고 예 저번이 저 놈이 동네 나온 사람들 보나니 아버지만이 말도 못 꼽고 얼굴도 형편에서도 다 나옵디다. 경연이야. 예. 이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나가 에이 난 되는디 난 너네 어머니 때문에 난 어머니 많이 온 사람 아이고 아이고 너네 어머니 그리 가면 또 무시가 뭐 옛날 살아난 말 무시가 뭐 포라먹었죠 그거 다 고라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또 어? 나가 목걸이 목걸이 댕겨 그걸로 안 하시냐 걔나 아버지 그 비밀이 이제 탈로나 카보된 아가 걔네 볼까 탈로나는 게 아니고 너네 어머니 그런 걸 기자 다 고라보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오 개민이 나가 집이가 어. 어머니 저 아버지 허주 내울 말만 곧지 마랑 재밌게 행오래 나가 잘 고라 안 내끄네 에이 걔도 갑살이 이제 그것도 아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알고 계신디 어 그 참 난 혼번 아니면 아닌가 지금 참 안해 아버지 아버지 아이 무식이 아버지 안 켜 아버지 아버지 안 켜라 이 무식이 아이고 아버지께 하도 그저 신경 싸우다 머리 튼튼한 거보다 쉑쉑쉑쉑 내 손이라 해서 신고 싶은 거 아 이제 통내구청 나 어떤 살 거라니 아이고 저 서편들이 어디 아이고 어디 동일리나 어디 영랑리들이
한 사람의 심이 죽여. 아이고 참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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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 아이고 이제 누워서 아이고 시어머니 아이고 시어머니 아이고 시어머니 이거 시어머니 이거 잘 이거 약 치워하시면 이거 먹으면 일어나게 이제 아이고 어쩌다게 아이고 약 먹어 그게 그게 나 옆불가가 치워와서 이게 표석불이다 무슨 약 먹어 그게 아이고 대수다게 이거 먹으면 이제 홍 정신도 돌아오고 그네라 일어나 뭐 정신 촐려게 이제 거기서 내일 방송국 갈까 이라 어디? 방송국에 내일 갈까 이라 이게 방송국 아니 아 걔는 가젠 게 약 지오지 않아서 얘기나 빨리 먹읍 저 선영도 좀 저 허국 회개해 저 머리 듣고 박씨 되게 꽉 각힌들이 심심하다 좋아하실 거 빨리 이어봐 여기 자꾸 날 허주내고 그냥 그거 하지 말랜 그 좋아서 나만 긁는 그거는 찐뚜개 그것도 그겁니까 이어봐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약 먹을 것이 아니고 그냥 나 저 방송국 가제님인 옷을 환불해야 돼요. 입을 것은 아 탄수 소금에 못 타서 그 육육들 네. 옛날 그 M 사이즈들 조각 입어지네까지 못 끼워 환불 진심이야 돼. 아이고 전화해봐 나 진심이야 못해 창의가 행복하다니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이 여방 갈거 없는 그냥 아이고 저추룩 좋아 저추룩 좋아 아이고 저 아이고 저추룩 좋아하는 걸 나가 가사 좋아 아이고 그거 맹수 엄마 예. 우리 집 마당이 저 독구 저 밥도 주고 물도 주어 가이 막 더워 하면서 가운데 왜 안 온 거 마당에 왜 안 하시면 나 죽구다게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부탁해 그라이 아이고 예. 개 무슨 거 밥 혼자 안 먹어도 안 죽어게 아이고 가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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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가 우리 회원들이 뭐 하는 무시가, 건가 무시가. 얼마 안 되오다마는 막 고생했었다. 이거 받으시다. 아이고 아이고 자기 무슨 방송국 갑자기 부지 받을 말이고 아니 아이고 받으시다. 아니 이게 막 다들 새끼 우리 마을에 기사한테 그게 기사한 그 김영숙법에 안 이끌려. 검사 아줌마 받으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들. 예, 예. 강은혜 고생했다. 잘 허여 동네 선전도 하고 저 세화 일리 좋은 사람들 사람들 소문 내왕 것보다. 알았어. 알았어. 갑니다 갑니다. 방송국이라. 이디 방송국. 아이고야. 이디 양 MBC 처음 좋았다. 사람 치는 아방체를 베릅쓰게 저기 아, MBC에. 좋다. 다 소통 50년 공감 100년인 종아저씨. 아이고 그거는 아방이 형 나양 살아온 인생이 형 50년계. 계란계. 그런 이 제주 MBC 형 우리 형 인연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만 닮아 배우다게. 좋다 좋다. 아이고 걔는 아방 이거 살 때 영 방송국 구경도 한번 와보고 출세해서 할망 덕분에 아이고 그게 각실 잘 만난 중이야 그래 괜한 게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이제 들어간 이들 다 볼로구나 게 아이고 이리 오구나 이리 와 아이고 이디서 만나다구나 게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촬영이 2시인데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요? 아이고 미릇미들 왕들 네. 실수시 아장 놀아도 게 이디왕 아장 놀고 게 어떡하니 우리 저 오늘 파티도 아니갈고 그런 일찍 출연 뭉케지 않은 와서 게 그래도 뭐 일찍 와서 이 2시면 이게 홈 천천히 와도 될까요? 아이고 긍어당 뭉케당 게 약속해 놓은 거 실수라도 오면 어떤 겁니까? 게 저 신경 쓰지 마라 저 일보민 우리 저 어떡 아니야 뭐 이쪽 맴신 어디 저기가 가장 저기 의자 있으니까 아 저기가 예 대기하고 신경 쓰지 마라 일하면 우리 두자 할망하러 가냐 아장 그자 놀멍 싫으멍 하면 될 거나 아 저번에 서울 갈 때도 그 저녁 6시 비행기인데 아침 9시에 가네 공항서 호루조무랑 살아줘 호루조무랑 살아도 거기서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존디
아이고 이리씨 어디 막 좀 아이고 좋은데 여기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촬영 준비 끝내고 아이고 이리 아장기 산들을 크고 아이고 좋다 막 좋은 계기 아이고 이리 아장기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신경 쓰지 마라 금방 가서 내려오면 아이고 아이고 저분이 볼 때도 아이가 찹찹하니 발발이 유망질 것 닮은 게 이를 아이가 참 잘 내는지 아이고 이리 며느리이시 아이고 이리 홍보를 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야야 이리호란 대리점 스타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옆에 꽃이 쫓아내세요. 아니 저 그 옆에 쫓아내기는 그 저 민수 악단계. 아이고 난 그 물은 맞죠 우리 연령인 줄 알았는데 또 만난 분은 아닌 게 그냥 우리 연령쯤 되는 줄 알았는데 실물 보나 참. 70이 넘었다 말이야 이게. 친구 아니구나 그냥 악단장님보단 밑에구나게. 밑에. 나 그때 드리플 축제 갈 때. 일절을 잘 예측해. 예. 일절이 꽃 이절 가는데 앞에서 어멍들 분야위원들랑 하도 들러켜보난 그거 들러키는 거 꽃이 나도 그다 들러키다 어떤 게 땡 해버추게 박자 놓쳐뱅게 아이고 잘 가당동이야 예. 아이고 우리 큰내신데 오늘 노래나 혼나게면 하지 말아게 그 해남이 또 돈 줘야 돼 아이 그 기왕이면 그때 떨어진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 나 예. 나간 처음 이 야반 예. 하도 팔랑 도끼비 문제고 이리저리 하도 휘갈아던 게 보면 밧줄로 행 묶어보지? 아, 기과. 백날 그때 사랑의 밧줄. 아, 사랑의 밧줄. 밧줄로 꺾고. 아니, 하도 이리저리 다 봤는데 앞에 어디요? 거참 거참. 아이고, 그냥 저 반줄 해요. 봐, 박자 후절 맞춰. 아, 거참 경이가. 참 형제네도 좋을 만한 똑 닮아 똑 닮아 다방 출입 조합은 필수 이라니.
안 놀았어요. 요새는 안 놀았어요. 요새는 안 놀았어요.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라디오 MBC만 그저 턱 크게 매화랑 돈데 안 들었어요. 매화나 그걸 조가댁에 넣어서 해보나 돌리지도 못해 이제 끝나면 탱. 여보 그 순대기 어머니 하유 모양 고라도 저 졸지 마라 끝꼬지. 자 오늘 끝나면 나영 혼자 먹. 갈매기 남았네. 예. 아이고 기나저나 저 좋은 노래도 틀어주고 방송해 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살려면 내가 들었으니 그래도 실질해보나 막 곱진 않은 게. 아이고 그래도 저 아바니 형 어떤 지뢰도 곧지게 미치거든. 내가 이런 것을 질지 않을 거야. 아이고 대리 별 사람은 아니겠지. 쟤는 우리 저리 저 대리 미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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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하면 나이 든 거 아닌가? 네, 아이 그렇죠. 어? 누구 편가? 된다. 할머니, 할머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 누구 오셨네? 아이고, 이제서 좀 화장도 해주고. 네. 할머니 먼저 앉으시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 브랜치브라. 아이고, 텔레비에서 반을 사람 좀 여기서 봐 좀 찍게. 눈썹 올 때 그 나오나? 아, 예,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 저 윤상봉계 윤상봉. 이거 아니 우다게. 윤상봉이요? 윤상봉이 아니고 저. 직안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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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예, 직안보입니다, 직안보. 아, 직안보. 예, 직안보. 직안보. 예, 직안보. 예, 건자 보자. 예, 대리가 나왔다. 아이고, 아니자. 예, 예. 인물 좋고 이. 저기 뭘 상해 뭘 상해. 아이고, 이제 텔레비 보면도 뉴스가 나오면. 아, 예, 예. 어떤 저 음성도 안 보지. 맞죠. 음성도 좋고 말도 잘하고 참 어떤 건 집에 아들이 참 잘 컸네. 아, 예, 예. 텔레비 남신과 인스타기. 아이고, 그럼 좋아. 뉴스로 해도 나. MBC? 네. MBC 매화 그랬어, 매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가사 나도 이리서 할 거야, 이제 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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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갑스. 예, 예. 갑스. 고맙습니다. 아유, 어르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예. 아유, 키도 막 크게. 예. 아유. 제 방송이 있었구나, 예. 예, 예, 예.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다 일 잘하고. 예, 예, 예. 아이고, 지혜가 이만식. 아이고, MBC만 감사 개나잖아. 예, 예, 예. 그것만 알아. 아이고, 구경 잘하시고. 예, 예.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방 참 불쌍해. 어서 오세요. 예. 어머니. 예. 아이고. 밥만 들면 준비. 아이고 이미 막 시원한 건데. 아방 그거 없어 미식을 저 촬영하는 텔레비 출연들의 그릇대로는 아니었고 미식어 그러해도 미비운한 영상 아나운서들도 보고 더 크게 이 화장 받아보니 아방 나 덕분이지 나. 아이고 나 할망 덕분에. 네, 오늘 제주가 좋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요즘 같은 핵과 조카 시대에 50년 넘게 사랑으로 함께 살아온 부부를 초청을 했는데요. 김명부, 임춘생 어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우리 저 김명부 어르신도 인사. 아, 저도. 네. 아. 네. 그, 저, 저가 놓아서 얘기, 저가 놓아서. 아, 준비를 좀 해오셨나 봐요. 참고 오늘처럼 좋은 계절에 우리 부부를 이곳 스타디오에 초대를 해주신 아버지 할아버님 이제 여기서 저기 축사를 하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감사드리고 네네네 이게 잘 조각한 거 네네 어르신들 재미있으시네요. 하여튼 그냥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면 좋을 건데 아유 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말로 해요게 제주도 말로 해 병에도 방송도 해주세요 이러지 마라 병임 써요 게 다 이제 말들 보러 가 제주도 말로 해봐요. 편하게 뭐라도 해요.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주도 말로 해요게 전제에서 서울 살아나서 아, 부탁 좀 해요. 여기가 뭐 편안하게 그저 집에서 버듯이 그렇지. 네, 그럼 흑수다 갑니다. 네, 제주말로 써 제주도말.
진짜 섭외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어디서 섭외했습니까? 아,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방송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셔, 진짜. 크, 말씀도 참 재밌고 어찌 저리 긴장도 안 해주고 저래 잘하실까? 아, 재밌죠, 재밌죠. 아니, 우리 이강무님 그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는 되세요? 아, 저는 제주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 제조어라는 게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밌고 정감이 갑니다. 부부끼리 좋았어. 아이 참. 어쩜 저래 말씀을 잘하실까. 네, 이번 순서는 두 분의 사랑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심전심 퀴즈인데요.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결혼기념일은 하나, 둘, 셋! 11월 7일! 한 8월 달라 이러게! 아이고, 이 아가 어디가 그대 두 글자인가 오랐구나. 아이고, 정말로. 11월 7일날 내일 잔치하고 서면 동네에서 도색이 잡아가면 가문잔치 맥치 썩으면 걔랑 그게 막 더원에 해내기 때 퇴기다 쉬어불고 한 8월 달라 이러고. 아, 양력으로 11월이라도 그때 어떤 게 무큰하게 서운한 게 되게 화술 상의연 동네에서 걱정되고 있지만 28월에 잔치를 맞이하게. 아이고, 이 사람 참.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50년 전 일을 그 기억을 해주. 아유, 그렇죠, 그렇죠. 들어서 끄지 맙세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내의 옷 사이즈는 하나, 둘, 셋. 이거 참. 후리 사이즈야. 백호. 후리야, 이라게 후리게. 근데 이 아바 오늘이 진짜 방송국에 오란. 청동비치롭게. 사람들 우체에 된 나 미신 후라 이게 미신 거. 후리. 저, 이거 이 옷이 후리 중에 이거 팬이라 이 내 때로 봐봐 이 내 때로 이거 아이고 고마워 아직도 이거 이거 아 이리 와 봐보세요 이거 아니 앉으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방송국에 오라 부채실업계실이 아 이게 보면 110엔 딱딱 써주세요 복통은 거 아이고 그만 없어 이게 부채실업계 저 그 뭐고 저 그 PD 피리 이거 쓰지 마라 이거 쓰지 마라 참 이거 동네 사람 부채실업 아이고 아이고 나 그거면 갑옷이다 야 영광시 다 나가서 봐 이거 적자 맞지 아이고 이 사람 참 가야 시민 좀 보라 이게 아 절망이 오케이 내려와 죽이면 걔는 아 그거 참 아 재미는 인데 말이야 자꾸 산으로 간단 말이야 아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시지 아 오늘 편집 진짜 쉽지 않겠어 이거 되게 힘드시겠는데 편집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날만 까야겠어요 오늘 방송국에서. 아 참. 이가동님 네. 오디오는 좀 괜찮습니까? 아 이 오디오가 서로 다 물려요. 야 기재. 괜찮겠어요 이거? 아유 그래도 또 어르신들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점점 산으로 가네요 이거. 아 재미는 있는데 말이야. 아방 1990년도 겨울에 네. 연탄가스 먹은 우리 아방 그때 다 연탄들 굴곡진단 이제 새마을운동회연 동네에서 계량화 작업 버케너멍들 먼 질도 내어주고 이제 강구들에 이제 연탄 보일러는나 연탄가스 먹으는 노매주들은 연탄가스를 먹으면 서방의 각실어벙 뛰어주지 그게도 나 표선 세화에서 점나 이 아방 어번 그 정신이라는 거니 위급한 상황 위험인 그 사랑으로 나 어번 참 겨우 1983년도에도 이저 맨 체육대회 하자해서 네. 씨름을 하는디 우리 동네 남자들은 다들 이 초반원한 씨름 선수가 선디 우리 할망이 나간에 남자를 다 매다붙여 그때 1등이네 아이고 그말 없어 그때 쏠 그때 맨막 그거 쏠 그거 좀 두감에 타네 그때보다 곤떡해한 게 다 도치지 않니? 동네들 다 떡해먹이고 씨름엔 아이고 그건 또 우리 할망이고 최고 우리 할망이 이디 저 방송할 땐 저 물이나 미식 아 예 아, 물 좀 드릴까요? 불들이 하도 혼내는구나 네네네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어떤게 맞아 아 저희가 미리 드렸어야 네. 되는데 오늘은 어떤 화산한 반수 안 먹었구나 소통 50년, 공감 100년, 제주 MBC 제주가 좋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어르신 55년 정말 사랑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이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먼저 할머니, 어머님께 아버님한테 좀 바라시는 점이나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아유, 김에 저 50년 살아오면 딱 개장실만 안 해봤어. 정말로. 어디 동일리로 저디
마라도로 물질 안 가야 되는 데 없고 육지청산도 출가 물질 댕기면 다 이 집에 이리고 와 나신디. 그건 다 나 복력이는 또 나가 좋아한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또 시댁을 이렇게 세우진 네. 다짐어인 한 거는 나 그거 공추세 하는 게 아니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공추세가 아니고 근데 이 아방 점 건행 각시 고생이은 그 과수원 혼을 맹기라 주게. 걘 그때 1973년도인가에 허설 돈을 못 짓게 되나니 그 돈에 표선 다방에 들어가자 그자 홀라골라가 막 세계인들 다 잊어버려 생각하면 정말 자당도 잊어버려 잊어버려 아이고 다 잊어버리고 지난 일이나 무덤 자당도 그, 아이고 속수박적이 그 과수원 돈이 아니고 나 촐밭에네 그거 촐밭이냐만 이거 내가 초밭에 촉지를 못하는 거라 이걸 범수해요 되느냐 이거 이거 아이고 정말 편집을 자식들 모르는 게 말이야 진짜 오랜만에 꺼내본다. 품격 있는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 야, 재미는 있는데 이게 계속 싸우시니까 그죠? 싸움이 1분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나? 아, 그런 건 없네. 아, 저기. 근데 또 저기 가만 보면은 우리 삼촌들 또 저렇게 사시지 않아요? 그렇죠. 응.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이니까 뭐 비서거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저 현장 감독님, 예, 다 좋은데 우리 삼촌들 그 싸우시는 거는 조금만, 네,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님 먼저 해주실까요? 아이들 신들에. 예. 어디 배를 하면. 아, 저 앞에 카메라 보고 아이고,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 불사제 생일이 불사진지 봐. 아이고 미신 거이. 저머멍아방 능력이상 내내신디 요새 보난 집들도 착착하게 그저 사주고 그 아파트에 미시고 주름으로 탁 해주고 그런 어멍아방도 싶지만은 어멍아방은 손에 징계여서는 안 내내신디 못해준 것만 가슴에 막 사무친다게 아이고 그런 것 그거는 그저 인연 주어진 거에 맞게 그저 화목하게 살아주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우리 신디 미시고 해오지 않은 저도 좋다게 그래서 너네만 화목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시면 좋고 어멍 바르는 그거요. 귀여 고맙다. 귀여 고맙다. 네, 우리 아버님도. 아이고, 그 아까 어멍도 골아주마는 기자. 우리가 물려준 것도 없고 참 해준 것도 없지만은 걔도 다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항상 그 곧듯이 조경 먹엉 조경 싸라. 이번. 그리고 나가 참 고른 짐에 큰 나들도 용돈을 보내는 건 참 고맙더만 그걸 왜 어멍한테로 보내가지고 어멍이 그날 죽고 닮냐? 어멍들이나 보내는 날 만나 그거 아방신들 보내면 그저 구루에 간 또 어디 간 10원짜리 온장 주질 않은가 그냥 10원이다 그날 그냥 다 녹여먹어 그날 밤에 그냥 그래서 10만원 짐이 10만원 다 녹여먹고 5만원 짐이 5만원 그냥 그날 간 문자 크게 다 녹여먹어 예. 예, 앞으로는 그날 좀 주 나가 그냥 갔다 달랑 나한테도 보내주라. 어머니가 믿으시면 제주은행. 저거라. 아유 어머니. 아유 어머니. 부치럽지도 않은 이 아버지. 아유 어머니. 10만원 보내면 나한테 5만원 보내. 그거 무사. 속썸 없어 속썸이 아방. 아이고 천말로. 아방 아이들 그거 주는 걸로 나가 아방에 들어갈게. 기십살이 좀 착착하게. 좀 서. 좀 쭉. 걔는 아유 깨줘서. 음식을 포장해도. 네, 정말 사실 오늘 두 분이 약간 다투시는 모습을 봤지만 이것도 두 분의 그 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김명부 어르신 또 임춘생 어르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계속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내세요. 네. 잘 내세요. 고생하셨나요? 네, 사진 한번 찍으면 사진 찍어요. 사진. 아이고 시인님, 우리가 아람 기자, 백시 타그리 기자 이제 호로 가면 될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참가. 예, 또 차량 또 준비를 했으니까. 아이고 고맙게. 네. 아이고 차 아니어도 되고 기자 어디 간 게 저. 버스 탄 감이 좋지 않아? 아 우리 저 터미널까지만 좀 태워 주게 터미널.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터미널 이렇게 바쁜. 편안하게 차 타고 가십시오. 예. 아이고 자꾸 지출 개조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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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얘기는 잘 됐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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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께 들어와! 나 큰맘이 좋았어. 한번 이거 옛날 그 엠사이드 그걸로